안녕하세요, 하이커스 재즈입니다. 오늘은 속초에 왔고요. 지금은 복설악 성인대에 올라가려고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이렇게 하고 이제 출발하는 길입니다. 날씨는 되게 포근한데 어제 산간 지역에 눈이 많이 좀 온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눈이 쌓여 있네요. 코스 1시간 남짓 되는 거리니까 천천히 올라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대는 미시정 톨게이트 가기 전에 우측으로 빠지시면 화암사 가는 길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성인대 주차장을 찍으시면 되고요. 성인대 주차장은 주차비가 승용차 3,000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비 결제를 하고 주차를 하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쭉 올라가서 여기 매점 앞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다시 내려와도 됩니다. 지금 눈이 엄청 높고 있어요. 뭐야? 깜짝이야. 이런 아스팔트를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매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매점 앞에서 산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 기억으로는 한 4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코스니까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오늘 복장이 청바지입니다. 청바지에 워커를 신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쉬운 길로 갈래? 어? 쉬운 길이 있어? 저기 노멀한 길. 저희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힘든 코스가 있고요. 치유 길이라고 돌아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치유의 길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하늘이 조금 열렸는데 위에 눈이 다 하얗게 좀 쌓여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우산바위 뷰가 어떤지 정말 기대되네요. 여기는 이 성인대 2km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온 것 같긴 한데 포근하니까 다 녹네요, 녹아. 머리로 떨어지고 어깨로 떨어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여기 앞에 산들은 너무 이뻐요, 지금. 지금 600m 왔고요. 1.4km만 가면 성인대가 나올 겁니다. 땀나네요. 우측으로 북설악 신선봉으로 가는 능선이 쭉 펼쳐지네요. 이렇게 북설악 신선봉이라고 또 굉장히 멋진 산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기 눈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저쪽이 북설악 능선입니다. 아마 저 끝이 상봉쯤 되려나요? 저길 넘어가야 신선봉이 나타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인대 가는 길은 보통 왕복 4km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반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아이젠 잘 챙겨서 오시면 쉽게 오를 수 있어요. 보시죠.
올라오는 길에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인사는 짧게 나눴는데 영상으로 담지를 못했네요. 경황이 없어서. 아직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만날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데 더워서 땀을 엄청 흘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스해요. 올해는 운 좋게 이렇게 올 때마다 눈을 보네요. 와, 올해 눈목 터졌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오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예보 안 보고 왔는데도 오늘은 이렇게 눈을 보네요. 성인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뷰가 엄청 납니다, 지금. 정말 멋있어요. 진짜 예술입니다, 예술. 와, 구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저쪽이 울산바위인데, 구름이 좀 걸쳤네요. 예전에 여기서 야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야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영 취소가 금지가 됐습니다. 가지고 울산바위가 전체로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구름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미쳤네요. 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이 뒤쪽을 봐도 대박. 앞쪽을 봐도 더 대박. 끝내주네요. 최고입니다. 진짜 이런 날이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산을 저도 꽤 오래 다녔는데 이런 날씨는 손에 꼽습니다. 10년 동안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기 드문 날씨입니다. 환상적이네요. 울산바위 잘 감상했고요. 아쉽으니까 한 번 더. 자,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내려가려니까 좀 아쉽네요. 이번에 내려갈 때는 올라왔던 길 말고 수바위 쪽으로, 올라올 때 힘든 길이죠, 그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속초 바다가 보이네요. 이쪽은 초입에 올라오는 길이 조금 미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조금 조심해서 올라오시고 내려가실 때도 겨울에 나이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미끄러우니까. 뭐 겨울에는 뭐 눈이 오든 안 오든 아이젠, 뭐 스패츠, 보온 의류 이런 건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꼭 참고하시고요. 낮은 산이라도 절대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가서 창 보고 약속한 캠핑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다 내려왔고요. 한 5분 정도만 안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지금 지퍽지퍽합니다. 길이가. 이제 마지막 갈림길 수바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수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바이. 이제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2시간 산행이 끝났습니다. 성인대 너무 좋았고요. 오늘도 울산바위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성인대 올 게 아니었는데 캠핑 약속 때문에 좋은 풍경 잘 보고 가네요. 일단 또 야영장 가서 텐트 치고 해야 돼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중간 또 장도 봐야 되고 산타느라고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눈 보기 정말 힘든데 저만 이렇게 눈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그러네요. 대신 이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시고 마음이 힐링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인사 드리고요. 성인대 산행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뿅! 뿅! 뿅!